챔피언스 한국 개최를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오늘 시작하는 2024 발로란트 챔피언스 서울 PC방 이벤트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에만 독점적으로 제공되는 여러가지 상품들과 이틀 뒤 오랜만에 등장하게 될 신규 시네마틱 소식을 정리해드렸으니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미호요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인게임 이벤트 콘텐츠가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가 춤을 추는 모습을 따라하는 Z로 알려진 댄스타임 카드인데요. 인게임 콘텐츠에 추가되었을 당시 KRPCB 기브어웨이 코드로 추가되어 해외 데이터마이너들과 유출 트위터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던 콘텐츠였습니다. PCB가 PC방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죠. 이번에 새롭게 진행되는 2024 발로란트 챔피언스 서울 PC방 이벤트는 8월 1일 오전 10시부터 8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로 출석자 체크 보상과 플레이 보상, 그리고 파티 플레이를 통해 각각의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라이엇 계정을 보유한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만 참여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이번 이벤트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한국 요원 Z 테마의 아이템을 보상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너무 갖고 싶지만 한국 서버 독점으로 등장한 콘텐츠라며 한정판이지만 획득할 수 없는 컬렉션이라는 것에 작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벤트 1 출석 체크 보상입니다. 1일차 가즈와 칭우, 2일차 케이크야 스파이크야 스프레이, 3일차 댄스 타임 플레이어 카드, 4일차 클라우드 버스터 스니커즈 송기 장식, 그리고 마지막 5일차와 매일 뽑기 쿠폰 한 장씩 획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벤트 두 번째, 챔피언스 뽑기 챌린지입니다. 출석 체크와 플레이 타임 10분마다 받아볼 수 있는 뽑기 쿠폰으로 레디어나이트 포인트 최대 240개와 챔피언스 한정판 장패드 및 티셔츠를 포함한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인게임 수집품과 주력 상품인 레디어나이트 포인트가 있겠네요. 실물 경품에 당첨인 경우 배송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벤트 세 번째, 결승전 직관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파티 플레이로 진행하면 플레이 횟수에 따라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본인을 제외한 다른 파티원은 PC방 접속이 필요하지 않지만 보상을 획득하기 위한 플레이 미션 완료는 PC방에서 플레이한 계정만 인정된다고 하네요. 파티 플레이 1회시 라이트닝 스니커즈 총기 장식, 3회 탁구 총기 장식, 5회 오늘은 아니야 스프레이와 7회 챔피언스 서울 장패들을 확정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장패들은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파티 플레이 7회 완료 시 추가로 챔피언스 서울 결승전 티켓에 응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8월 18일까지 응모가 가능하며 티켓 역시 개인정보 입력이 완료되어야 수령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티켓에 당첨되면 동반 1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라이엇 계정을 보유한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 한정판 Z 컬렉션과 함께 레디라이트 포인트가 부족하시다면 이번 이벤트 찍먹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틀 뒤 공개되는 신규 시네마틱 취미 민박이 공개되었습니다. 알파 지구의 Z와 오메가 지구의 Z가 함께 있는 일러스트가 공개되며 새로운 스토리 전개의 기대와 오랜만에 등장하는 시네마틱인데 의미가 있는데요. 최초 공개일 8월 3일로 현재 발로란트 공식 유튜브에 예약 스트리밍이 공개되어 있으며 이틀 뒤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새로운 소식을 가장 깔끔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